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현미경의 형태도 그려볼 거고요.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 두 개가 보이시죠? 그리고 상단에 사이언스라는 글자는 문자 오브젝트를 활용한 예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에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라디언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클릭해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이 되어 있나 확인하십시오. 컨트롤 R을 누르고 눈금자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미경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형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갈 텐데 이 과정에서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6, 49mm를 입력하시고요.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서 확장해 놓고요. 이때 CMYK 컬러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이렇게 도구를 눌렀을 때 오른쪽 끝에 수직 막대 형태를 클릭하게 되면 따로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위스는 38, 하이트는 20, 코너 레디우스는 10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은요.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수험 번호의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까지 연결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만나 확인을 해주십시오.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기가 될 겁니다.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렉탱글 툴을 지정해서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랑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가 남겨질 수 있게끔 오브젝트를 배치할 겁니다. 네. 자,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를 클릭하시고요. 자, 패스파인더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을 더 추가하면 나머지 패스파인더 항목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남겨주십시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편집을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왼쪽 하단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때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또는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점이 보입니다. 자, 이 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는 부분적인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정을 해줄 거예요. 네. 자, 일단 다른 형태를 마저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단과 겹치도록 작게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요.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합니다. 네. 자, 이제 각져 있는 모서리 부분을 조정을 해볼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세 개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가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란 모양이 보일 거예요. 모서리 안쪽에 보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이 동그란 점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패스의 부분적인 모서리는 이렇게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볼게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하시고요. 휠 컬러는 제시된 색상 40, 100, 80, 40을 CMYK에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란에 클릭 드래그해서 수치 입력하시고요. 다음 입력란을 지정하실 때는 탭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색상이 아니군요. 네. 여기에는 60, 20, 60, 20. 네. 그린 계열로 색상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받침 부분에 해당되는 색상을 지정을 할 때 좀 전에 사용했던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20 그리고 5, 7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을 그렸을 때도 이 안쪽에 여러분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표시가 뜹니다. 자, 원하는 형태로 남겨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위쪽에 겹치도록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위쪽의 형태가 빠지면서 아래쪽에 오브젝트가 남겨지도록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동할 때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5.5 39 1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8 그리고 19mm를 입력해서 구별되는 이미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을 활용하게 되면은요,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렬을 쉽게 맞춰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렬을 마친 후에는 이제 색상을 따로따로 넣기 위해서 디바이드를 설정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디바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룹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격리 모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큐멘트 좌측 상단에 자 들어온 경로가 보일 거예요. 레이어 1에서 작업이 되고 있고요. 그룹 상태 편집 모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별도의 오브젝트로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흐릿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패널에서 CMYK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옵션 보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쉽게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색상을 설정합니다. 중간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옆에 오브젝트 Shift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색상은 교재 참조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Stroke Color는 None을 지정해서 색깔을 없애줍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의 편집도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자, 렉탱글 툴로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요, 위쪽에 너비만큼 설정을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하단 받침에 있는 색깔과 동일합니다. 자, 이 그려진 사각형을요, 복사해서 아래쪽에 두 개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약간 조정을 해줄게요. 네.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하실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할 때 Shift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위쪽에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컬러로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도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끼리 선택하셔서 얼라인을 다시 설정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사각형의 특정 고정점을 선택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직사각형의 위쪽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Shift 누르면서 고정점 클릭 클릭하시면 두 개의 점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선택된 고정점만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하단 사각형의 아래쪽 두 개의 고정점도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요. 흰색 휠 컬러를 화이트, 흰색 CMYK 각각 0000을 설정을 해주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한 다음에 자, 이 사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36, 27을 입력해서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을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둥근 사각형을 겹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차례대로 수치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자, 색상 구별될 수 있게끔 배치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하실 때 굳이 이렇게 색깔을 구별되도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형태가 완성이 되면 제시된 컬러로 하시고요. 저는 설명할 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색깔을 달리 구별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남겨질 형태를 생각하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최종적인 형태를 남기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자, 겹친 부분을 남기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겹치는 부분 intersect를 사용해서 남길 거예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세 번째 intersect 클릭하시면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은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여기 중간에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리실 때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요, 중앙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고요. Fill Color는 K100,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라도요, 여러분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다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외부 클릭해서 선택을 푸십시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원의 중앙에 갖다 대면 이렇게 점이 보일 겁니다. 컨트롤 Y를 했을 때 X자로 보이는 부분이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가이드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표시가 납니다. 컨트롤 U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자, 디폴트 컬러는 필 컬러는 흰색, 스트로크 컬러는 검정이 되겠죠? 자, 검정 부분을 스트로크를 40%로 설정을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정렬을 하지 않아도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거겠죠? 네, 만약에 따로따로 그렸다라고 하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해 주시면 정중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룹 지정하는 이유는요. 자, 이펙트에 드랍 섀도우를 설정을 할 텐데요. 자, 언두해서 그룹이 아닌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A하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펙트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서 보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X, Y, 옵셋은 각각 2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러, 번지는 정도도 2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미리 보기가 되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오브젝트별로 이렇게 그림자가 다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 형태랑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펙트 적용합니다. 자, 이펙트는요, 이펙트 메뉴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FX, Appearance 부분에 FX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눌러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포토샵 이펙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경로로 스타일라이즈의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반드시 완성 형태와 가깝게 수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현미경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포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타원형을 3개 결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를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10, 하이트는 6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자, 면 컬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 면 컬러는 None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색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동하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브를 사용할 텐데 오브젝트 메뉴에 트랜스폼을 눌러서 무브를 지정하셔도 되겠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하시면 무브 대화상자 열립니다. 네. 자, 그래서 허리젠탈은 가로가 되겠고요. 버티칼은 세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가로는요 10mm를 입력하고 버티칼, 세로는 0을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 상태에서 원이 오른쪽으로, 타원이 오른쪽으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입니다. 앞서 변형한 값을 기억해서 반복해주는 명령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란하게 3개의 타원을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자, 두 개의 타원이 접하는 이 지점을 각각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0%를 설정하고요.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동일한 방법인데 동시에 선택하고 하면 안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했어요. Shift 누르면서 타원끼리 접점하는 이 부분을 각각 선택을 해줬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10% 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자, 따로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10% 해주시고, 자, 이 두 점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10%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옆에 점들을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Delete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양 끝만 열린 상태로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에 대한 속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바로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스트로크 웨이트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은요, 이 끝 단면의 모양인데요. 보시면은요, 버트 캡이 기본이고요. 라운드 캡이 있고요. 프로젝팅 캡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팅 캡은요, 버트 캡과 모양은 똑같으나 자, 보시면은요, 고정점에서 이 두께의 절반만큼이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이니까요, 선의 굵기가 1포인트 정도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확인이 되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을 해보죠.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려지는 수직선은요. 길이가 다릅니다. 자, 간격 고려하셔서요. 이곳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 캡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요. 그리실 때 먼저 설정한 값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해서 그리실 거면 버트캡을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버트캡을 지정을 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선 끝에 부분이 조금 짧게 그려졌을 때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겠죠? 네. 프로젝팅 캡일 때는 조금 더 짧게 그리시고요. 버트캡일 때는 이 선과 물리도록 조금 길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hift 누르면서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은 중앙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동해서 간격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대칭형으로 복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그리고 Shift 눌러서 두 개 총 네 개의 선을 선택하시고요. 자, 반사 대칭형 오브젝트를 만들 때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겠죠. 중앙의 선을 선택. 중앙의 선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됩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Axis, Vertical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선이 복제가 되겠죠. 네. 자, 이 선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십시오. 자, 합쳐진 오브젝트에 회전값을 적용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8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확대 복사된 오브젝트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해서 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라디언트 클릭하시고요. 자, 블랙 앤 화이트로 설정했을 땐 그레이스케일로 설정이 됩니다. CMYK 컬러 모드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Y가 90. 왼쪽 컬러 스톱은 Y가 90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클릭하면 다시 K100이 됩니다. 또 한번 반복해서 CMYK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방법 쓰셔도 돼요. 자, 중간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상에 컬러 스톱을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빼줍니다. 네, 아래로 드래그하면 딜리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클릭했을 때 새로 생성된 건 CMYK 모드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100, Y100, K20 설정해 주시고요. 앵글, 그라디언트 앵글은 45도로 설정하고 리니어 그라디언트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자,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큰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자 대화 상자에서 49를 각각 입력해주고 49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아니고 단일 색상입니다. 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했다가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속성이 그전 속성이 계속 묻어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주시면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M10, Y60을 지정을 합니다. 자, 미리 뒤로 보내놔도 됩니다. 네, 오렌지에 Send to Back.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치를 해놓고요. 레이아웃에 근접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드시 선택을 푸십시오. 자, 이유는요. 추가 브러쉬를 불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선택된 오브젝트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도큐멘트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십시오. 자, 브러쉬는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추가 브러쉬를 여러분이 불러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불러질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배너스 앤 실스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부르고요. 자, 이 배너 브러쉬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형태를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스타퍼스트 4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기존의 브러쉬 패널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Shift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불러드린 브러쉬를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두께를 지정하겠습니다. 0.7포인트를 설정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수평선의 길이에 이 선의 두께에 비례해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자, 점을 한쪽을 선택해서 Direct Selection Tool로 선택한 후에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원의 형태에 자, 가로, 세로 비율이 비슷하게 됐을 때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하실 때 이제 배열을 어레인지를 맞춰줘야 되겠죠. 컨트롤 누르시고요. 왼쪽 대괄호를 몇 번 눌러서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큰 정원과 함께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게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자, 추가 브러쉬가 브러쉬 패널이 불러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나머지 브러쉬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브러쉬 중에 네. 자, 여기 배너 7이 있습니다. 배너 7을 선택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브러쉬 패널에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는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64mm, 앵글은 0도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추가된 브러쉬를 선택해서 클릭해줍니다. 자, 선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화면 왼쪽에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하시면서 먼저 배치해 놓은 오브젝트의 위치도 다시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브러쉬 위에 올려질
문자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자, 완성형 텍스트가 보일 때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문자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Times New Roman입니다. TI만 입력해도 벌써 힌트로 뜨고 있죠. 네, Times New Roman Bold를 설정하시고요. 자, 글자 크기 2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미리 세팅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구정일 때는 캡슬락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이언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크리에이터 아웃라인스에서 글자를 윤곽선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이제 글자를 위아래로 분리해서 색깔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문자 오브젝트를 통과하는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때 열린 패스에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슬락이 눌러져 있을 땐 펜 모양이 아니라 액자 모양이 된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네. 자, 글자를 통과하는 곡선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고정점이나 핸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수정도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색상은 무관하고요. 여기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의 속성이 면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면으로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 문자 오브젝트와 면으로 확장된 선을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자, 보시면은요. 선택된 오브젝트들 간에 뭐 합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명령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패스파인더스 하단 두 번째 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과하는 이 검정색 면 있죠? 이 면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 면이 고스란히 빠지면서 위아래가 분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라인을 이용해서 선의 속성으로 디바이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의 이 윤곽이 매끈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작업이 된 것들은요. 윤곽선을 보시고 디바이드 설정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트림이라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의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브러쉬 B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곡선에 열린 패스가 필요합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한 다음에 자, 글자가 배치될 위치에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자, 첫 점은 클릭을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자, 원과 비슷하게 외곽선이 원과 비슷하게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되셨고요. 자, 타입 언어 패스트를 선택합니다. 물론 타입을 선택해서 패스상에 올려놔도 똑같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의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그렸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 클릭해서 글자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지정된 폰트 지정합니다. ARI, Arial, Regular입니다. 네. 자, Arial, Regular 지정하셨고요.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컬러는요. 자,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후에 물론 글자의 위치를 조정하실 거면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글자를 선택하시면 이 중간에 수직의 선이 보일 거예요. 마우스 오버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패스가 넉넉할 때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패스선은 약간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안내선을 가립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안내선을 가려주시고요.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거예요. 자, 파일명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형식도 확인하시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대체하겠냐는 이 경고창이 뜹니다. 얘를 눌러서 최근 상태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의 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완성하고 바로바로 전송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